거기 계세요? 야 진이야, 어? 그러니까 아무리 오빠가 좋아도 그렇지 이러면 오빠가 곤란하잖아. 네? 아니요, 아저씨가 안 계시길래 아저씨인 줄 알고. 장난이에요. 근데 오빠, 왜 여기서 옷을 입어요? 아니 나는 어차피 빨래 안 하니까 내 옷은 모두 여기다 맡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입어. 우와,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. 오빠 짱짱맨. 근데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? 잠깐 집에 가신 것 같은데? 왜, 그 드라이 맡기게? 그러면은 5초봐 주고 여기다가 그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주소 적어. 오빠 무슨 여기 세탁소 주인 같아요. 나도 마음 같아선 이 집 아들 같아. 왜냐면 그 엄마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빨아주시거든. 얼른 써 볼게. 오빠 약속 있다면서 왜 오피스텔로 가요? 차 가지고 가려고. 어? 저거 바라 아니에요? 그런가? 맞아요 바라. 이봐요, 이거 우리 바라 아니에요? 이게 뭔 소리야, 내 개야. 오빠 미쳤어? 다치려고 환장했어? 괜찮아요, 나는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어놨어. 근데 이게 그 운전자가 무면허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더라? 뭐라는 거야? 아, 나 바쁜 사람이야, 비켜. 아, 그럼 뭐 가면서 얘기하시죠. 자, 오빠 달려! 아이씨, 남이 데려가는 게 싫으면 혼자 돌아다니는 게 내버려 두지 말든가. 아니, 그러니까 그쪽 개가 아니라는 거죠? 아유, 우리 개발이.